지금 재볼까? 아 근데 나 지금 청바지 무거워가지고 안 되는데. 청바지가 3kg 된단 말이야. 대단해.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? 봐봐, 청바지 무게 때문에 지금 막 또 심하게 많이 나오잖아. 잠깐만. 청바지 무게 때문이야 이거.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청바지 무게 때문이다 이거. 이거 그리고 카메라 이거 억수로 무겁다 이거. 카메라 한 5kg 정도 돼 이거. 카메라 무겁다. 카메라가 짱 무거워 이거. 여러분 보기에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속이 꽉 차 있어. 그 로지텍의 기술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거운 카메라야. 오늘 노력하면 탈 수 있다. 더 먹자, 가져와. 가긴 어디 가? 안 간다. 아니 돼지라고 놀렸는데 진짜 돼지였잖아. 세상에. 아니야. 청바지 무게 때문이다. 나무위키 뚫상 몸무게 100kg. 100kg 아니에요. 자 그러면 제가 98kg니까 1월달에 만약 이제 94kg 언더로 94kg 하자 그래 하자. 4kg 뺄게 빼면 되잖아. 응? 1월달 안으로 제가 94kg 갈게요. 1월 31일날 제가 인바디 딱 받아온 다음에 그 94kg 딱 찍습니다. 못 찍으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. 즈위프트 이거 로라 200kg 타기. 하루만에 200이지 즈위프트로. 즈위프트 하루만에 200 켜낭. 즈위프트 켜낭 200kg 켜낭 간다. 뭐가 별로야. 아 그래 뭐 다 얹어봐 응? 뭐 램 코스프레하고 갈까? 아 오케이 안돼 제발. 램 코스프레하고 200kg 갈게. 잠깐만 안된다. 아니야 나 성공할 거니까. 잠깐만 가발 쓰면 아니야. 잠깐만 어차피 나 성공할 거야. 어차피 성공할 거기 때문에 사실 벌칙 먹을려도 상관없어. 일주일에 1kg씩 빼면 되는 거니까 괜찮네. 오케이 자 1월 31일까지 4kg 뺀다. 야 미친 정건빠는 누구냐? 그럼 200km 시작 전에 비트코인 500만원만 넣자. 아니 너무 밴 좀 심하다 그래. 200km 시작 전에 비트코인 500만원 넣자고? 안돼 200 현황 괜찮은데 그 현황 실패시 벌칙도 걸어놓고 가자. 잠깐만 뭐 하자는 거야? 벌칙에 또 벌칙도 있어? 그러니까 저런 거 말하는 건가?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전에 비트코인에 500 태워놓고 그 200km 다 탈까지 못 파는 건가? 램보다는 그게 나은데. 뭐 램 코스프레하고 할까? 아 오케이 램을 코스프레 하면 이렇게 못하 근데. 그러면 코인에 태우고? 야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? 성공한 뭐 아무도 없잖아. 근데 김도님이 나한테 알려줬어. 그 얻을 거 없는 내기 하지 말라고. 지금 내가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? 없잖아. 형 어차피 성공할 거잖아 리얼리잖아. 아니 어차피 성공할 거긴 한데. 아니 나 4kg 뺄 수 있어 무조건 뺀다. 근데 이제 혹시나 사람 일이랑 모르는 일 있잖아. 안 뚫었어. 성공하면 살 빠져서 이득이잖아. 벌칙 걸어두고 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? 응 맞지? 내 말 맞지? 아니지 나 벌칙 같은 거 건다고 해서 뭐 더 열심히 하고 벌칙 없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. 비트코인 말고 팡님에 태우자. 그러면 3시 지나면 못 팔잖아. 그러면 200km를 아침 9시에 타가지고 3시까지 끝내려면 6시간은 200km 타야 되는데 6시간은 200km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잠깐만 근데 어차피 나 안 할 거니까 뭐 어차피 나 4kg 뺄 수 있어. 뺄 거기 때문에 뭐 무슨 벌칙을 든 안 할 거야. 안 하게 될 거야. 안 할 거니까 그래도 이제 그 벌칙이란 게 현실성이 있어야지. 와 안 할 거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뭐.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자, 1월 31일 제가 4kg 못 빼면 지금 98.2kg거든요 이게 2017년 12월 27일 날 잰 거예요. 1시 33분 이거 94.2kg까지 못 빼면 벌칙 받는 걸로 할게요. 자전거 타기 전에 코인 500만원 태운 다음에 자전거 다 타고 나면 코인 팔기. 아이고 맙소사.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나 4kg 뺄 거야. 아니 지금 뭐 다 벌칙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어차피 나 4kg 빼기 때문에 이 벌칙 필요 없어요 여러분.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말대로 벌칙이 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. 근데 어쨌든 나 빼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내 4kg 빼는 거 똑똑히 보여줄게요. 94.2 그대로 뺍니다. 똘똘이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.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겠죠. 작년 초에 83kg였어요. 83kg에서 지금 98 됐단 말이야.
이렇게 쉽게 찐 살은 쉽게 빠집니다. 4kg 빼는 거는 일도 아니야. 근데 감량도 감량이지만 닭돌김 셋다 맨날 집에 앉아서 방송하는 걸로 직업 바뀐 지 1년 언저리니 한번 건강검진. 예, 그것도 진짜 하러 가야 돼요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.데마시안.com